자, 농장 한 켠에 실생 부어놓은 매실나물 캐가지고요. 집으로 가서 여러 가지 접목을 할 겁니다. 매실, 자두 살구, 플로트, 뭐 여러 가지 다 붙일 수가 있어요. 서로 호환이 되는 겁니다. 네, 캐낸 거를요. 캐낸 거를 직근들은 좀 끊어내고 가져갈 겁니다. 네, 3월 11일 토요일 됐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듬어 놨는데 물이 아직 상당히 적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접목하기에 중부지방은 매실류가 딱입니다. 그리고 자잘한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가식을 해놨어요. 이거는 이제 밭에 다시 심어서 내년에 또 접목을 하면 되는 용도입니다. 네, 오늘 3월 13일 드디어 접목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매실 하는 거고요. 네, 냉장 보관했던 거 2월 10날 정도 접수 채취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던 거 꺼냈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 칼, 뭐 접목 테이프, 나중에 도포제 위에 절단면 칠할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원대는 이런 식으로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연필 굵기 정도면 이제 충분하니까 쓰고요. 좀 자잘한 건 접수를 작은 거 쓰고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한쪽에는 이렇게 흙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접목을 하면 여기다 이제 가식을 할 겁니다. 가식을 했다가 온실이나 어디 한쪽에 뒀다가 접목 유압이 되는 거 보고 그때 봄밭에 심어도 충분하니까요. 이런 수순을 밟을 겁니다. 네, 꼭 좋은 접목 접도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은 근처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로 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오늘 쓰는 거 다이소에 3,000원짜리 칼날 가지고 합니다. 이것도 꽤 좋아요. 접도 칼은 한 면이 사선으로 되어 있지만 그거는 일본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뭡니까? 그 깎이접에 적화된 그 용도고요. 양면으로 날카로운 거는 쪼개접이라든가 뭐 눈접 그런 거에는 아주 좋으니까 이거 좋습니다. 이렇게 10개짜리 예비용 칼날도 있으니까 교체용 칼날도 있으니까 요게 좋아요. 웬만한 건 요걸로 다 됩니다. 그래서 기름 묻은 거 다 꺼내고 그리고서 하면은 돼요. 전 뭐 올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접도칼, 네, 자작한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접목 테이프, 아그로 테이프도 있는데 그 안 쓰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비닐 테이프 있는 거 쓰고요. 여러분들 이런 비닐을 그냥 잘라서 하셔도 됩니다. 되니까 근처에 있는 거, 저는 이런 거 국산 5,000원이면 사니까 하나 사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냉장 보관했던 거 꺼내서 한두 시간 이렇게 휴면을 깨우고요. 됐습니다. 네, 그러면 원대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뿌리 있는 곳에 작업하기 좋은 위치에 4-5cm 정도 커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위를 약간 깎아주시고 이렇게요. 그래서 접수가 이런 식으로 깎여서 딱 여기에 걸쳐야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쭉 밀어주세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육균, 여기 겉껍질이 있고 목질부 하얀 게 있죠. 그 사이에 녹색이 있습니다. 녹색. 예, 녹색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 부름켜요. 흉성층이라고 합니다. 흉성층 약간 안쪽에는 물건이 들어와서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름켜, 즉 흉성층을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 좌우측 중에 한 곳만 정확히 맞으면 돼요. 물론 양쪽이 다 맞으면 최고고, 양쪽이 안 맞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만 맞춰주시면 사는 겁니다. 정목유합이 바로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름켜를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접목은 끝난 겁니다. 네, 접수조제요. 45도로 뒷면을 커팅을 일단 합니다. 이런 식으로 커팅을 했죠. 그 다음에 뒤쪽에는 좀 길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눈은 두 개나 많으면 세 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딱 부러지죠. 이런 식으로.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45도로 커팅하시고 단칼에요. 단칼에. 그 다음에 뒤쪽에는 좀 길게 해서 일단 들어가서 45도 들어가서 수평으로 쭉 밀어주면 돼요. 이 상태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끊기지 않고 한 번에 클리즈를 해 주십시오. 하나 더 해볼까요? 예, 45도 같고요. 뒤쪽에 45도 넣어서 수평으로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한쪽에 한쪽에는 길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45도 짧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제된 접수를 좀 전에 이 공대를 이렇게 작업을 해놨었죠. 그래서 여기다 갖다 낍니다. 끼는데 이때 중요한 게요, 그 좌우측에 부름켜가 다 맞으면 좋고 양쪽이 안 맞았을 경우는 이렇게 한쪽만 부름켜를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지금 이게 정확하게 맞은 겁니다. 맞은 건데, 자, 이랬을 때는 왼쪽에 이 부름켜를 맞췄을 때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테이핑을 해야지 이 부름켜가 그대로 있어요. 이 반대라면 이게 밀려가지고 부름켜가 이제 떨어져요. 그러니까 왼쪽에 맞췄을 때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테이핑을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부름켜와 부름켜만 맞춰주면 접목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럼 공대가 제조가 됐으니까요. 조금 전에 몇 개 해놨던 접수를 갖다 끼겠습니다. 그래서 부름켜 맞추라 그랬어요. 자, 부름켜가 맞았죠. 네, 그래서 부름켜 맞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45도로다가 내려가서 옆으로 쭉 간 것들, 한쪽에 커팅했던 것들이 딱 여기에 가서 올라가서 있습니다. 이런 원리니까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뭐 굳이 맞힐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시다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딱 맞았어요. 한쪽이 맞았으니까 이거 테이핑을 하면 100% 사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 볼까요? 반대편에도 지금 얼추 맞았습니다. 이게 이제 노하우예요. 어떤 식으로 접수를 깎느냐, 거기에 이제 양쪽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차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테이핑을 이제 해주면은 되는 겁니다. 한쪽을 접으시고
준비된 비닐이 있으면 비닐로 이렇게 감싸 주시면 돼요. 접목 테이프나 이런 식으로 비닐로요. 그래서 들접은 이렇게 들고서 돌릴 수 있으니까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랩 같은 거 보면 점착성이 있어 가지고 꼭 굳이 안 매셔도 그냥 딱 들러붙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비닐도 비닐에 따라 가지고 뭐 잡아 매셔도 되고 점착성이 있는 거는 그대로 붙여 놓으셔도 되고. 네, 그러면은 다 된 거 조제해 놓은 거 잡고 붙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공대가 지금 매실나무에 매실을 붙이거든요. 근데 매실나무에 복숭아 붙여도 되고 복숭아 자도 살고 플로트 이런 거가 다 붙여도 되는 거예요. 호환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 계문이 있는데 뭐 사람도 그렇고 이 식물도 그렇고요. 동물도 그렇고 그 계문에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식물계 뭐 그다음에 피자 식물문 뭐 쌍통잎 식물강 그런 식으로 강목 과속종이 있어요. 그 하위 단계로. 그래서 과가 같으면은 접목 그 활착이 어느 정도 된다. 그다음에 그 하위 단계 속이면은 더 잘 붙고 같은 종이면은 아주 잘 되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는 거는 매실이니까 장미목 장미과예요. 본나무 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살구 뭐 플로트 바이오 체리 복숭아 차도 이게 다 장미과입니다. 본나무 속이고 그래서 서로 호환이 되는 거예요. 원대가 뭐 달라도 되고 그 위에 붙이는 게 달라도 다 접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과속종이면은 접목 활착이 어느 정도 된다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그 하위 단계 속이면은 더 잘 붙는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꾸 길어지네요. 이제 몇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부름켜 맞았죠? 그러니까 왼쪽에 맞췄으니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비닐로 당기면서 감싸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접목 어려운 것 같은데 해보면 또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하고요. 이 접목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죠. 이 접목은 꺾꽂이와 마찬가지로 무성생식이에요. 무성생식. 그래서 이 접수 형질의 것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씨앗을 뿌리면은 그건 이제 유성생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위에 뭐 선조대서부터 그 들쭉날쭉 막 나오죠. 그래서 이 접목을 하는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지금 매실에다가 매실을 하는데 매실에다 복숭아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복숭아 나무가 매실은 복숭아보다 좀 덜 자라니까 오래 딸 수가 있는 거예요. 수확을. 복숭아 나무는 뭐 금방 자라서 늙으니까요. 그런 것도 이제 응용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공대가 안 자라는 거에다 할 수도 있고 공대가 잘 자라는 거에 또 접을 붙여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목을 한다. 그다음에 좋은 품종을 하면 좋은 품종이 계속 나온다. 자, 그다음에 이것도 부연으로 그냥 설명을 좀 해드릴까 봐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부름켜를 마쳤습니다. 그렇죠? 부름켜를 마치고서 테이핑을 하는데 그러면 일자죠, 이게 그 접수하고 공대하고 이제 일자인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반대로도 이렇게 해요. 뒤쪽에가 더 잘 붙으니까 얇은 쪽이. 그래서 이 묘목업자들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삐뚤게 자라죠. 예.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접목이 되면 삐뚤게 갑니다. 삐뚤게 가도 나무가 굵어지면 그냥 직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쉬워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정상적으로 안 넣고 반대로 넣는 방법도 있어요. 반대로. 요거는 뭐 그냥 응용인데.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삐뚤게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넣습니다. 불은 켜 맞췄고요. 이거 제가 지난해에 깎이죠. 만 따로 그 요령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링크를 올려드려도 되고, 지난해 거 보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매실은 핵과류 중에서는 제일 빠릅니다. 중부지방 2월 중순서부터 3월 초. 그 다음에 이렇게 추운 때는 3월 중순까지가 적기이고, 그 다음에 이 접수만 보관이 잘 됐다면 4월 초에도 가능해요. 그런데 핵과류 중에서는 제일 빨리 해지되는 것이 매실이다 하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럼 또 이제 핵과류는 또 뭐야? 이제 그런 의문이 계실 텐데, 그 과육 속에 단단한 씨를 핵이라고 합니다. 핵과. 못 먹는 거. 그 다음에 그 핵을 둘러싸고 있는 과육이 있어요. 그 과육을 먹는 과일들을 핵과류라고 해요. 핵과류. 그래서 핵과류는 가운데 씨 단단한 게 있고, 그다음에 과육을 먹는다. 그래서 뭐 자두, 살구, 복숭아, 체리도 핵과류죠. 체리도 속에 단단한 씨가 있으니까 매실, 뭐 앵도 그런 게 다 핵과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포제, 도포제로다가 위에 잘린 부분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분 증산이 안 되니까 접목 유합이 확실하게 잘 되고요. 그다음에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그 말라서 타들어가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그 헛개나무 같은 거는 이 마금 장치라는 100% 죽습니다. 100% 가운데 그 공기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그래서 이렇게 위에 마금 처리를 해주는 게 가장 확실한 거고요. 조만간에 도포제 만드는 방법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니까요. 도포제는 꼭 필요합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고맙고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